그러면 거짓말하는 기관이 선거를 관리하면 안 되겠죠. 저희들이 통보를 자 총장님 국정원에서 북한이라고 통지했다라고 말을 했으면 선관위 거짓말한 겁니다. 그럼 책임지고 사퇴하실 거죠. 만약에 국정원이 거짓말이면 제가 책임지고 국정원 책임자 사퇴시키겠습니다. 하실 거죠? 위원님. 자 그리고 자, 이 현안 보고를 보면은 해킹되거나 피해본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현안질이 방금 답변해서 오전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예전에 북한에 해킹 공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스템 침해 사례가 없어서 확인을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시스템 침해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해킹 당한 줄도 모르는데 침해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누가 알아요? 근데 국정원에서는요. 2021년 보궐선거 앞두고 선관위 직원 메일을 북한에서 열람해 봤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총장님, 누가 총장이 이메일 몰래 훔쳐보면 그거 피해 안 입은 겁니까? 피해 본 거죠? 피해 안 본 겁니까? 총장님 이메일을 본 게 피해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 예, 피해 본 거죠. 피해 본 거죠. 자. 그러면 국정원 말이 맞든지 아니면 선관위 말이 맞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맞고 하나는 틀린 겁니다. 그죠? 틀린 경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 위원, 아시겠죠? 위원님 그 자 책임지시라는 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요구입니다. 국회의 요구. 자 누가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다라고 경비실에서 말을 했는데 나는 도둑 당한 적 없어. 이 악물고 나 도둑질 당한 적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도둑하고 공범이죠. 어떻게 도둑 당했다라고 신고가 왔고 통보가 왔는데 도둑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확인도 안 해볼 것이고 나는 도둑 안 당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자 현안 보고 이야기 보고 내가 기가 막혀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한마디 드릴게요. 자, 자체적으로 나름 신뢰성 있는 보안 컨설팅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컨설팅 안 받는다.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업체가 국정원보다 훨씬 낫나 보죠? 그럼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나름 신뢰성 있는 보안 컨설팅 하면은 자, 국정원 보안 컨설팅 안 받아도 되겠죠? 다른 기관들은 그럼 등신입니까? 선관위를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다 이걸 받는 게 나름 신뢰성 있는 보안 컨설팅 자기 업체들 안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선관위의 특권의식이고 우리는 절대 외부에서 우리를 건들 수 없다. 라는 그런 오만밖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거 관리 시스템을 행정기관에 공개하면 정치적 중립성에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한다. 라고 현안 보고에 써져 있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누가 썼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도대체 현안 보고라고 쓰는 사람이 도대체 선관위 직원 누굽니까? 그러면 비공개하면 정치적 중립성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안 수사 시스템 같은 경우 감사원에 공개하면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겁니까? 공개해야 신뢰받는 거예요. 세상에 비공개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비공개하겠다라는 게 도대체 어느 발상입니까? 제가 딴 건 아니고 왜 특권의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소쿠리 투표 때 제가 선거에 찾아가서 대화 전체 녹취했던 거 그거 제가 왜 안 까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관위가 이뻐서 안 까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선관위에 대해서 이걸 알고 되면 정말로 불신하게 될 것이다. 그게 나라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안 까는 겁니다. 그거 까지 않도록 제발 좀 잘하시고 이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이런 답변 좀 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예. 위원님, 저희들이 그 각종 그 해킹 메일, 의심되는 그런 메일들이 들어오고 있고 자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이제 국정으로 저희 입장을 대비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그런 건데요. 저희들이 받을 때는 일반 메일이나 국정으로 보는 메일이나 구분이 안 됩니다. 그 내용에 이제 북한 메일이나 그래서 어느 메일이든 간에 저희들은 들어오면 자체 점검 시스템에 의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들어오는 메일이 우리 본 그 선거 정보 시스템에 와서 한마디 말합시다. 국정원에서 예. 북한의 해킹 시도, 해킹 공격 시도가 있었다라는 메일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을 받은 적 없습니다. 그 만약에 북한 아니 국정원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메일 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확인한 된 바로는 탈하면은 그러면은 예. 주실 거죠? 확인된 바로는 없어요. 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 나오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없는데 있다고 하는지. 책임져야지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러면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확인을 제대로 못한 건데. 그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국정원이든 지금 총장님들 둘 중에 한 명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는데 누가 거짓말하는지 밖에서 책임을 지라 이거 예, 저희들이 받은 메일에 북한 메일 또 북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메일에 그 이야기 마치고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져야 되죠. 국가기관은 책임을 어떻게 지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국정원에서 거짓말하면 그쪽에다가 그 사람 거짓말한 책임자 사퇴시킬게요. 용산에 전화 걸어서. 자, 선관위 지금 자료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정말 이 자료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가관입니다. 자, 2주 전에 보내달라고 했던 걸 어젯밤 22시에 보내기도 하고요. 그 내용이 정말 엉망입니다. 자, 해외 출장 내역 한번 볼까요? 블록체인 기술의 최신 성과와 도전이라는 출장 결과 보고서입니다. 차장님, 해외 출장 내역을 보겠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간 사람, 일시, 장소겠죠? 자, 장소, 달랑, 미국, 뉴욕입니다. 뉴욕 줍니까? 뉴욕 시리입니까? 뉴욕 주는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남한 면적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 보낼 거면요, 그냥 출장지 지구 이렇게 쓰세요. 그 출장 기간은 더 웃겨요. 자, 출장 기간을 아예 다 지워놨습니다. 몇 박 며칠인지 안 나와요. 아니, 출장 내역을 보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몇 박 며칠 어디에 갔는지가 안 나오면 이게 지금 자료 제출입니까? 이건 조롱하는 거죠. 국회를.